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증시에 좀 불안한 이슈가 많은 만큼 이 실적 기반에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네, 이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회전기기 그리고 배전기기 등 전자전기 제작하거나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나중에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6분기 연속으로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 매출이 정체가 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6.3%의 호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증시 변동성에서도 좀 안전한 수익을 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 전망, 즉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컨센서스를 했을 PER같이 컨센서스를 봤을 때에도 현 주가가 한 12배에서 14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에서도 보시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PR 가치일 땐 여전히 저평가된 가격이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미국이라든지 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죠. 이 인프라 법안 투자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나올 텐데 여기에 따른 호재도 좀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이 중동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그리고 조선업황 같은 경우도 현재 뭐 HMM이나 최근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선박용 제품 수요 회복세 역시도 이 현대일렉트릭에게는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제니 옐런이라든지 아니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실업보험 청구는 당연히 매주마다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부채한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 법안 통과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좀 믿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리고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에서 약간 10% 위로 잡아드렸습니다. 위에 장기적인 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이기도 하지만 일단 29,000원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하단으로는 손절가 23,000원 잡아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실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시장 변동성, 뭐 최근에 뭐 헝다그룹 이슈도 있지만 시장에 좀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은 만큼 일단은 손절가 23,000원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상승 추세를 꺾고 이 횡보라든지 기간 조정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23,000원만 유지된다면 그대로 보유하셔서는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번 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하신다면 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 꾸준히 좋아질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현대일렉트릭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